자, 오늘 리뷰할 작품은 뮤지컬 잭 더 리퍼입니다. 저는 엄기준, 신성우, 조성윤, 장대웅, 김수, 소냐 회차로 다녀왔고요. 바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, 이번 리뷰는 스포일러가 아주 가득해요. 반전까지 모조리 언급될 예정이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시청을 피해주시고 채널에 재밌는 영상들 많거든요. 다른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재밌는 스토리. 2막 초중반이 살짝 루즈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재밌었습니다.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. 그리고 단순히 반전이 있는 극, 살인마 극, 자극적인 극이 아니라 살인마 소식을 돈이라 생각하는 언론 기자,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의사, 그리고 코카인을 하고 진실을 덮는 형사, 뮤지컬 잭 더 리퍼는 사람들의 양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. 이렇게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극이었어요. 그리고 잭 더 리퍼가 실화잖아요? 이 미해결 사건을 사실 잭은 옛날에 죽었고 잭 행세를 했던 건 어떤 의사였고 이 사실을 담당 형사가 더 멀리 묻었다는 걸로 풀어나가는 이 발칙한 상상이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 작품 스토리 잘 만들었어요. 근데 지금부터 따져봐야 할 건 좀 따져봐야겠습니다. 두 번째, 왜 글로리아가 화냄?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다니엘이 글로리아 딱 구해줬는데 왜 나중에 글로리아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막 화내죠? 거기서 또 다니엘은 왜? 나 때문에 막 이러죠? 뭐죠 이게? 저를 이해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왜 앤더슨은 괴로워함?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. 극 내내 앤더슨은 신경질적이고 괴로워합니다. 그리고 이 도시가 싫다라 그러죠. 그런데 제가 앤더슨 소설을 놓쳐서 그런 건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앤더슨이 왜 이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이것도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. 그냥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 살인사건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언론들 때문에 뭐 이제 좀 지겨워져서 뭐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캐릭터였어요. 네 번째, 아니 왜 다니엘은 잭한테 화 안 냄? 2막에서 다니엘이 잭을 만나잖아요. 근데 왜 화를 안 내죠? 잭이 글로리아를 저렇게 만든 범인인데 다니엘이 잭을 만나 분노를 표출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잭이란 걸 알고 분노를 억지로 삼키는 그런 감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 이 궁금증이 물씬물씬 머릿속을 지배하던 중 마침 앤더슨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. 다니엘에게 잭이 범인인데 왜 손을 잡았냐고 막 따지죠. 그러자 다니엘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, 괴롭다 라며 좌절하죠. 아, 이 장면 보면서 너무 좀 이상했어요. 물론 2막에서는 잭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이 잭이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엄연히 2막 초반은 다니엘은 잭이 자신의 이중인격이라는 걸 아직까지는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럼 잭에게 분노하는 장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아무튼 좀 아쉬운 신이었습니다. 다섯 번째, 아니 폴리 비중 모임? 폴리는 딱 두 번 등장합니다. 솔직히 폴리는 등장 안 해도 되지 않나요? 폴리 사용법이 너무 아쉬웠어요. 이렇게 캐릭터를 쓸 거면 왜 등장시켰을까요? 물론 등장을 안 하면 2막 끝부분이 성립이 안 되긴 합니다. 근데 뭐 미끼는 다른 앙상블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? 폴리를 앤더슨 서사에 좀 더 사용했으면 어땠을까?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여섯 번째, 매력 있는 캐릭터의 부재. 이왕 캐릭터 이야기 한 김에 이어 나가 볼게요. 뮤지컬 잭 더 리퍼는 재밌긴 한데 매력 있는 캐릭터가 딱히 없어요. 물론 제 생각입니다. 굳이 있다면 몰로인데 몰로는 너무 1차원적인 캐릭터고 다니엘은 뭔가 좀 심심한 캐릭터고 앤더슨은 극 내내 축 처져 있고 막 신경질 내고 그나마 잭이 좀 매력을 풍겨줘야 하는데 잭도 막 그렇게까지 막 매력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아예 초반부터 장기이식 부분 관련해서는 사이코 기질을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너무 좀 해맑아요. 그 엄다니엘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캐릭터는 좀 아쉬웠습니다. 일곱 번째, 전개 방식 좋았다. 여태까지 깠으니까 다시 칭찬할게요. 이 작품은 전개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1막 중반쯤에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그 범인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. 그는 바로 잭이라며
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죠. 그리고 현재 시점, 과거 시점 왔다 갔다 하다가 2막에 다시 이 장면이 나와요. 2막에서 다니엘이 기도 넘버를 부르면서 자연스레 1막 그 장면과 연결이 되죠. 이 연출 너무 좋지 않나요? 이 고발 장면으로 인해 이때까지 아직 다니엘은 자신이 잭이란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.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고 고발하는 건 나를 이제 멈춰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 뒷전개를 보면 이 해석은 좀 어긋나긴 하죠. 그리고 1막 초반과 2막 엔딩 수미상관 구조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여덟 번째, 정말 손꼽히는 반전. 극을 아마 처음 보셨던 분들이라면 반전 포인트에서 정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. 이 뮤지컬 잭 더 리퍼는 재미있는 공연 사전이 꼽는 대극장 뮤지컬 최고의 반전극이기도 합니다. 여태 잭이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잭은 죽었고 2막에서 보여줬던 잭은 다니엘의 이중인격이었다니 반전 너무 재밌죠? 근데 이 반전을 알고 가도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. 이게 뮤지컬 잭 더 리퍼의 장점입니다. 아홉 번째, 재밌었던 무대 장치. 요즘 신식 뮤지컬들 보면 빔이 사실상 필수가 되어버렸는데요. 저는 사실 빔 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뮤지컬 잭 더 리퍼는 거의 모든 무대를 이중 회전 무대를 통해 연출합니다. 무대 좋았어요. 잘 만들었어요. 근데 오랜만에 올라오길래 좀 바꿔서 올라오나 했는데 역시나 기대한 제가 바보였네요. 열 번째, 어쩌면 제가 잭 더 리퍼를 보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이 넘버 때문이었습니다. 엄기준 문혜연의 어쩌면을 정말 수백 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. 그만큼 저는 이 작품에서 어쩌면 넘버를 가장 추천합니다. 그리고 2막 엔딩의 리프라이즈로도 또 등장하죠. 아 근데 어쩌면 넘버 나오기 전에 다른 배우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다니엘은 아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당신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장면은 그 볼 때마다 그 시공간이 좀 뒤틀어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. 뮤지컬 잭 더 리퍼 재밌는 공연 사전의 별점은 제가 간 날이 마침 포토카드 증정 날이라 이런 거 받아왔습니다. 커튼콜 데이가 아니라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받은 게 어디예요. 뮤지컬 잭 더 리퍼는 2월 6일까지 한전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공연될 예정이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예매 참고 바라겠고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빠이빠이.